하는 제사장들은 스탠다드가 높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모든 이 제사장 훈련이 뭐와 마찬가지냐면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라 죽음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슬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니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하십니다. 죽음을 이제 철폐하실래 고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하 마지막 장도 21장 22장으로 끝나는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사장들의 모든 제사장에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예행연습.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에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은 그러지 말라. 이걸 3500년 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곡하지 말라. 해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업무를 맡은 자가 제사장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아비를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그래서 이 프리처스키드, 목사님의 아들을 PK라고 그런데 제사장의 자식들 KP 코하님스 KK 코하님 절대로 아비를 욕되게 하지 마. 아버지 제사장은 얼굴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런 일로 해가지고 오늘 레위기 21장 7, 8, 9절에서 높은 기준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는 자기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두려워 더러워지지 하지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위가 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또 길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31절 32절에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 애굽 땅에서 그들을 빼낸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프로포즈. 신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이죠.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와 메시아의 카밍, 그의 재림, 그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역할, 그 다음에 그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표를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이 말씀에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절개에 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했죠. 히브리 뿌리 메시지. 언제나 101 중에. 그래서 이 토라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 훈련이 절기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준비라고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셔가지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왕을 맞이할 프로토콜 이것을 몰라. 왕이 나타나시면 왕을 대접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연습 언제 가르치셨어요? 왜 연습을 우리에게 미리 안 가르치셨어요? 레위기 23장에 내가 너에게 절기를 주지 않았느냐. 1년에 7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 지키는데 6일 동안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7일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7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쉬시거든. 매일 주일마다 한번 연습시키고 1년 내내 연습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또 예수아를 만나는 이것을 이 토라를 통해 했는지 그때 늦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찾으려니까 기름이 그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데 대부분의 비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냥 읽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의 영적 의미는 알지 못하고 영적인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나오죠? 절기나 절기 있죠? 월삭이나 월삭인 로시 코데시 지난 오사마 빈 라든이 당한 날이 로시 코데시 시큰 달이 옵니다. 6월절은 14일 15니까 보름달.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기 좋게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그 아바타바드 파키스탄의 그 오사만 빈라든 그 컴파운드를 기습한 그게 로슈코드시 시커먼 날입니다. 또 여기에 안식일 이게 벌써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 이게 전부 예수아를 맞이할 준비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 툴.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평론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를 대표하는데 실체가 누구냐? 그림자의 진짜 이 목표, 본질이 뭔가? 그게 바로 몸은 예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곱 절기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시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대한 본질이며 장본이신
이것을 성취하신 장모이신 예수아를 이 절기를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초림도 이 절기를 통해 오셨죠. 죽으심, 페이사 유월절입니다. 장사 지내심, 학 하마짜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부활 초실절, 비크림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5일 후에 임하게 되는 샤브오 77절이죠.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건 성령 강림을 막. 그래서 이 봉절기는 봉절기는 전부 예수와의 초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팔절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프로그램 중에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휴거가 나팔절에 이루어집니다. 또 지상기념 속죄절 용키푸어, 또 나팔절은 용테루아 히브리 말로, 속죄절은 용키푸어,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콧.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의 재림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이 절기를 통하여 쭉쭉쭉쭉 이루어져. 그걸 우리가 매년 준비하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예행연속을 하다가 어느 해인가 금년이 메시아의 달기는 5771년, 또 이 그레고리안 달력은 2011년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확실한 스케줄을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중에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유는 예수를 더 잘 알고 그분과 영적인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게. 사람이 자주 만나야 정이 생기지. 두분 두분 만나니까 정도 없어지.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시키시고 또 계속해서 절기를 통하여 1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계시를 깨닫고 순종을 하고 그것을 하나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죠. 왜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식한 자가 되지 마. 그래서 다 우리가 강을 건넜고 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그들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 배우고 가르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절기를 배우는 목적은 그때 잊지 않았던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도 언약을 굳게 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걸 잘 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등한히 여겼다면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게 진짠가? 그게 사실 이루어질까? 벌써 없어질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또 400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것도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굳게 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5부터 15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함이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언약에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장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땅 아니 남의 땅이란 내 땅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유대인들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다. 이건 나와 맺은 언약이다. 왜?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두 지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풀의 본질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전부 동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사건이 신학에서 끝나면 안 되죠. 남의 집 이야기로 보면 안 되죠. 내가 신부 잡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와의 신부가 우리가 장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기억하고 순종하고 참여 액션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 이 관계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신지 절기 때마다 그래서 좀 만나자. 그래서 35일 후면은 샤보 오순절 지금 교회가 날짜 이렇게 꼽으면서 오순절을 기다립니까? 토라를 통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토라는 이것을 가르쳐요. 왜? 그때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임하신 루아가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루아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요 제1회 오순절날 그때 받은 토라가 내 심령에 박히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레위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법칙을 주셨는데 이 법칙이 내 심령에 박히게 신중에 박히다. 신비에 쓰여지도록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 오순절 뭡니까? 패서고 유월절 행사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저는 거기에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출애굽할 때 강을 건널 때 저는 직접 안 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래요. 이 예식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니 하고 백성들과 또 자네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절기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10장 11절에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토라는 전에 기록했다는 토라는 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토라를 버리면은 교훈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이 전에 기록한 이 토라는 여러분과 저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여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토라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는 이번에 그 오사마 빌라든 사건을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어디선가는요. 미국이 파키스탄 아바타바드에 가가지고 그 컴파운드를 기습해서 오사마 빈라든을 죽인 것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래요. 그러면 트윈타워를 때려부셔서 3,000명 이상 죽인 것이 불법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원수를 갖게 하여 빌라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불법이래요. 어떤 게 불법입니까?
트윈 타워를 때려 부셔가지고 그 수많은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불법입니까? 이번에 빈 라이든을 죽인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시위를 하고 불법이. 그 저희들이 사람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고 사람 죽인 사람을 원수 갚는 건 불법이고 그러니까 밤을 낮이라고 하고 낮을 밤이라 하니까 지금 아주 우리가 회색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색시대. 이때 여러분과 제가 빛의 빛이 도라야 해버립니다. 도라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백이 분명합니다. 아멘. 기독교가요 도라를 버리면서부터 흑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케줄로 만들어놨죠. AD 320년부터. 지금은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있는 레위기 23장 오늘 도라 포천의 아주 핵심입니다. 도라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 도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라기서 4장에 정말 마지막 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깨닫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레위기 23장을 깨닫고 이 절기를 통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끝에서야 그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니까 그 대역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